공릉은 그리 높지 않은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다. 릉 아래쪽에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길을 참도라 하는데 이 길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에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고 개울이 바로 앞에 있어서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진 참도는 기역자로 꺾여 있다. 인공적으로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조성된 것이다. 참도의 중간 꺾어진 지점에서 바라보면 무덤과 정자각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참도는 원래 직선으로 만들지만 지형 조건 때문에 중간 지역에서 꺾이게 되었는데 조선 왕릉 중 참도가 꺾인 곳은 태조의 계비인 신덕 왕후의 무덤인 정릉에서도 볼 수 있다. 1460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가래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으니 이때 나이가 16살이었다. 정숙한 성품의 아름다운 용모로 시아버지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책봉 이듬해인 1461년 음력 11월 왕실의 족통인 원손을 낳았으나 같은 해 음력 12월 녹사 안기의 집에서 산후병으로 향년 17세로 요절했다. 세조는 총애하던 며느리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온순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운 것을 장이라 하고 유순하고 어질고 자애로운 것을 순이라 하여 세자빈 한씨에게 장순의 시호를 내리고 장순빈으로 삼았다. 장순 왕후는 돌아간 후 장순빈으로 불렸으며 1462년 2월 파주에 모셔졌다. 후일 장순빈의 제부이자 시조카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를 장순 왕후로 추존했다. 1472년 성종 3년에 세자빈에서 왕후로 추존되었으며 이후 무덤의 이름도 왕후격으로 높여 공릉으로 부르게 되었다. 장순 왕후는 예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돌아가셨으므로 왕후의 능이 아닌 세자빈의 묘로 조성되었다. 처음에 왕후릉이 아닌 세자빈 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난간은 없으며 봉분 앞에 혼유석과 장명 등이 놓이고 능 앞 양쪽에 문석과 석마를 세우고 석양, 석호 각 두 마리가 능을 호위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봉분과 석물은 조선 초기 형태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야사에서는 장순 왕후와 그의 동생 공예 왕후, 형부 덕종, 남편 예종과 아들 인성대군 등 세조의 자손들이 이른 나이에 요절한 것이 단종을 억울하게 죽인 세조에 대한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저주의 첫 대상자로 알려진 덕종의 경우 단종보다 먼저 사망했으며 따라서 세조가 덕종의 죽음에 분노해 현덕 왕후의 능묘를 파헤치고 폐서인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